이렇게 해놓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쌈으로 무쌈 말이라든가 아니면 고기 드실 때 같이 싸서 드시면 아주 상큼하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쌈무 초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쌈무 초절임은 동치미 무 정도 사이즈로 작은 무로 단단한 거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채칼로 써셔도 좋고요. 그냥 칼로 써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양념으로 금방 해서 금방 드실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써시기 힘드시면 채칼 이용해서 써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 간단해요, 아주. 설탕. 예, 좀 저어주세요.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같이 소금. 예, 녹여주세요. 그리고 끓이지 않을 겁니다. 바로 불 거예요. 초간단입니다. 설탕과 소금을 다 녹여주세요. 이렇게 해놓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쌈으로 무쌈 말이라든가 아니면 고기 드실 때 같이 싸서 드시면 아주 상큼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소스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아직 소금이 조금 안 녹았어요. 저는 여기에 와인을 넣겠습니다. 레드 와인이에요. 혹시 집에 드시고 남은 와인이 있으시면 이렇게 무쌈 만들어 보세요. 레드 와인도 좋고요. 화이트 와인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레드 와인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드 와인 색상이 무에 싹 이렇게 들어서 색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이용한 무쌈 초절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이제 무에 부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소스를 부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어 주시면 또 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 잠깁니다. 반나절만 놔두세요. 그랬다가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바로 냉장 보관하셔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쉽고 빠르고 간단한 쌈무 초절임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